막서 그냥 지금 마나 600이죠? 근데 이게 딱 평타 치면은 60. 마나가 복사가 된다. W 쓰고 평타 치면 마나가 다시 그대로다. 이거 나 지키라고? 어? 내가 네 부하야? 1티어 탈론한테 임무 주네. 그니까! 야, 너 몇 티어야? 야, 나 1티어 1등에 너 몇 티어냐? 어딜 그냥. 일단 이번 판 판테온이고요. 아, 도랑 건판테네. 차려야겠다. 일단은 그냥 천천히 판테니까 초반은 파밍 위주로만 할게요. 뭐 딴 거 안 하고. 아니, 1레벨이야도 아무리 강화키를 쓰여야 돼. 이건 아니지. 도랑 검 들었다고. 이 친구가 또 부패가 아니기 때문에 유지력이 조금은 좀 밀리거든요? 좋은.. 안 될 것 같은데? 안 돼 안 돼. 아 이거 풀공포 걸어왔는데 저렇게 되네? 아깝다. 이 친구 포션 없으니까. 잡았나? 나이스! 아이고! 아유, 낭성님, 아유. 호스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템은 바로 채찍 하이템? 곡괭이 하나 사가죠. 이 친구 W 빠지면 K각 잴게요. 나이스. 아니, 나 풀로 넘어온 거야, 친구야? 아, 이 친구. 아니, 나 피들 궁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5레벨이었네, 넘어올 때? 요 궁 10초 남았으니까 다음 웨이브까지만 살립시다. 여기 피마 있으니까 이거 쓰레기 내려간 거 보였으니까 지워도 돼. 에조가 아니라 어디가 너 판테온. 아니 나 눈앞에서도 그냥 날라. 오호. 아이 좀 선남네. 이거 용치겠다 이러면. 이거 시야 안 걸려가지고 이 친구 몰랐죠? 이게 또 렌즈를 돌리면 또 이런 게 또 좋죠. 위에서 헤카림도 잡은 것 같고. 아 못 잡았네. 헐? 너무 아까운데 헤카림 못 잡았나? 이거 헤카림 쪽 살짝 볼만하거든요? 아 핑원 걸렸다. 아 친구야 나 이거 피 없는데 궁도 없고 그냥 쓰레쉬만 잡고 빼자고 핑 줄 걸 그랬나? 이러고 이커로 정수 무난하게 올려주면 되겠네요. 근데 상대 조합이 치감이 필요한 조합이니까 정수 가고 치감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니면 그냥 치감템 칼 하나 올려놓고 정수를 올리던지. 환태 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. 잠깐만. 어허 잠깐만. 나 뭔데 아직? 그래도 쓰레쉬 잡았다. 아 괜찮나? 헤카림 없나 본데? 어 헤카림이 아니라 징크스가 있네 근데? 야 어떻게 우리 팀 사이.. 야 갇혔어! 야 어떻게! 잡긴 잡았는데 이거 판테온 이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그냥 뒤로 돌아.. 써요. 사실 아직까지는 연운을 안 거쳤기 때문에 템은 좀 빠르게 나왔지만 연운 거친 거보다 마나가 이제 좀 딸리거든요. 이거를 다음 템으로 정수를 가주면서 쿨감, 딜, 마나 다 챙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헤카림이 위쪽이었으니까 이거 아래쪽 살짝 봐줄만 해 보이거든요. 바텀 뛰면은 잡겠는데 분위기가. 오 이즈리얼 앞이 전하고 난리 났어. 아싸 어시 먹었다 저마도. 이렇게 바텀도 한번 풀어주고. 이거는 우리 바텀이 딜교를 좀 잘해놨기 때문에 디포지션 잡으면 무조건 잡을 것 같아가지고 뛰었어요. 자자 이거까지 잡지 않은데 이거 잡을 수 있나? 내가 언제 어시 먹을 때 저마에 썼어. 나이스. 이 친구 1호 이 간 보다가 못 썼네. 너 언제 그랬어. 찌는 저렇게 못함? 그게 무슨 소리야.
야, 앞담하지 마. 사람 둬 놓고 누가 앞담을 해 그렇게. 뭔가 얘네 일부러 아는데 이러는 것 같아. 전판에 써보니까 일단은 확실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마나가 계속 복사가 된다. 그리고 딱 지금 이 3코어 이때 쿨감이 40%가 된다. 주문검 뒤쪽과가 쏠쏠하다. 공격력이 낮지 않다. 뭐 이 정도까지 장점이 있는 것 같고, 단점이라면 이제 못 컸을 때 갔을 때 딜로스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. 딜로스 탱로스 두 개 다 날 수도 있다는 점. 독사에 비해 딜이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고, 그리고 이 코어 스테락 같은 빌드에 비해 당연히 탱이 밀리 좀 써줄 거야. 일단 장점, 자 이렇게 만화를 막 써. 막 써 그냥. 막 써 그냥. 지금 만화 600이죠? 근데 이게 딱 평타 치면은 60. 만화가 복사가 된다. W 쓰고 평타 치면 만화가 다시 그대로다. 제가 연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유럽 챌린저 탈론 장인분이 쓰고 계시길래 써보는 거예요. 그리고 3코어는 무난하게 스테락,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치감템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치감템이랑 좀 이것저것 좀 적절히 섞는 게 제일 좋지 않나. 이거 그냥 치감템 바로 올릴게요. 우리 팀 아직 치감템이 아예 없는데? 왜 아무도 안 가? 누군가는 가겠지 이런 마인드인가? 나 하나쯤이야? 그런 마인드로는 협곡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. 이 나 하나쯤이라는 마인드 이거 버려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데, 지금 다들 누군가는 치감템 가겠지 하는 마인드로 아무도 안 갔어. 제가 갈게요. 저는 나라도 가자라는 마인드로. 6개월입니다. 할만한 다행이다. 일단은 아마 이번 판 진짜 만화가 딸리는 타이밍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. 만화가 딸릴 수가 없어서. 이 Q 만화가 40인데? 정수로 60씩 차 안, 60 맞나? 그래, 60 맞네. 지금 진짜 좋은 아이템은 맞는 것 같아요. 정수를 갈 수 있는 챔프들은 참 복받은 챔프들인 것 같아요. 지금 시점은. 그리고 다음 귀환에 스테락 사고, 그리고 막템으로 세리이다 가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. 어? 이거 한번 흘리기만? 이렇게 드리블만 쳐줄게요. 우리 팀 오는 시간만 벌고. 그렇지, 이런 피드 로지 잡았고. 저 어차피 안 죽어요. 강인함이라서. 오, 이거 봐, 방금. 방금 봤어, 이거 터지는데? 우와, 방금 치명타 터지니까 600. 야, 치명타 연속으로 두 번 터졌어, 20%로. 봤어, 징크스한테? 키평에 600 들어가고, 그 다음에 400 들어갔는데? 야, 잠깐만, 이거 운빨 탈론 보여. 아, 그리고 이 정수 빌드가 더더욱 좋은 점이, 일단 무라마나가 너프 예정이에요. 그래서 나는 안 쓸 것 같아, 무라마나. 와, 근데 이거 말 돼? 한 판에 우리 팀의 정수가 3명인가? 이제 이 정도로 좋은, 어디서 뭐해? 키평들이 그리고 확실히 셋, 딜 1100 들어갔네. 딜 많이 들어간다. 이거 정수 딜로도 무라마나한테 순수 딜 안 밀리겠는데? 무라마나도 이제 터진 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, 생각보다. 야, AD가 깡 AD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. 더블 돌아가고 못 맞췄어 이제. 미안해. 근데 이속이 너무 빨라가지고. 맞출 수가 없어. 일로와. 잠깐만, 나 혼자 나 고립. 내가 죽였다고? 아니야, 내가 안 죽였어. 내가 안 죽였어. 너가 죽은 거야 혼자. 안 죽을 것 같은데? 나 스테라고. 아, 개쎄네. 헐, 아, 이번 판 너무 잘 컸어 나. 이 치명타 터질 때 이 짜릿함이 있다. 근데 우리 이거 바론 버프 했을 때 지금 못 끝내면은 우리 이따가까지 봐야 되는데? 이거 이따가 다음 장로까지 봐야 돼 우리. 아, 싫어. 내가 맞아줄게. 못 맞아. 더 못 버텨, 더 못 버텨. 높이 잘 찬다. 야, 이질이 머리 찢어져. 머리에서 피도 안 나, 피 나는 것도 못 봤는데? 야, 얘네 집 가는 거만 막으면 게임 끝나겠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일로와, 멈춰, 멈춰. 아, 맞을만한데?
너무 튼튼한데? 궁크리도 진짜 짧다. 굴감 맞춰지니까. 아 나이스 좋았다. 아 근데 이거 점수를 갈만한 것 같아요. 딱 써보니까 이건 좀 더 써봐야 되긴 하는데 나쁘지 않다 정도인 것 같아요. 괜찮다. 챌린저 유럽 챌린저가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. 일단 지지.